위원장님 그 저 소위원회를 좀 개최 좀 부탁드립니다. 이서 2월달 안에 총선 저 대선 전에 좀 한번 이렇게 좀 위원 고생하시고 우리 전업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데. 그러니까 네. 본회의가 지금 네. 오늘 국회가 2월 국회가 열렸잖아요. 네, 네. 그러니까 본회의 있는 날 되게 본회의가 오전에 열리면 오후에 잡고 오후에 열리면 오전에 잡아서 네. 빨리 법안 소위를 여야 간 협의해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. 그리고 2월 10일 정도는 가능하신가요? 그럼 어떻게? 그거는 일정을 네. 봐야 되는데 그 안에 어떻게 해볼까요? 아, 예. 이번에는 좀 어떻게 회원들 소원 좀 풀어주십시오. 어차피 고생하셨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데 우리 마지막 우리 전우들이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제일 고생하신 걸 잘 알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가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법안소 열리는 날 그 저 기재부, 국방부, 보훈처 다 부르세요. 다 불러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이걸 매듭을 좀 칠 수 있으면 지어야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아이고, 어쨌든 국가에 맞습니다. 대한 박수 한번 주세요. 우리가 그 네. 법안소위를 열고 요거는 네. 제가 전무위 있을 때도 정말 일을 많이 해줬어요. 네. 그리고 80세가 넘어가면 지금 받는 수당의 배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안 나오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놨단 말이에요. 네, 해주셨잖아요. 그런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또 다른 법안으로 정말 제대로 좀 보상을 받게 해달라는 거잖아요. 예, 예.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보상금액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취지에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하는 시간 내에 법안소 열고 해서 네. 마무리 해볼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